반갑습니다. TNT English 선생님입니다. 이번 시간은 수거 begin with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. 뭐뭐부터 시작하다. 뭐 이렇게 보통은 수거 해설집에 나와 있죠. 그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시작하다 함께. 뭐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, 그냥. 그가 begin 시작합니다. 함께하는 게 커피고 관계가 있습니다. 커피. 즉, 한 잔의 커피로 시작한다는데 시작하는 것 자체는 여기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. 뭔지, 일을 시작하는지, 공부를 시작하는지, 뭐 청소를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시작하는 게 생략이 되어 있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물론 여기다가 뭐 넣으셔도 되죠. 하지만 커피를 가지고 함께 커피와 함께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. Which 어느 것을 shall I? 제가 해야 되나요? Begin 시작하나요? 해야 되나요? 함께. 즉 이거는 뭐냐면 어느 것과 함께 제가 먼저 제가 시작을 일을 시작해야 되나요?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위치가 여기에 걸리는 건데 이렇게 앞으로 와 있는 것뿐이죠. 그래서 위드에 걸리는 위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. 세 번째 예문 보죠. 그들이 시작했습니다. 함께하는 게 an act 행동이고요. 관련이 있습니다. gang 갱스터들을 얘기하는 거죠. 갱단. 즉 뭐냐면 그들은 시작합니다. 함께하는 게 행동이고 행동은 관계가 있습니다. 갱단이죠. 갱단의 행동을 행동과 같은 것들을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. 즉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비긴의 대상은 막연히 그냥 이해를 하는 겁니다. 그때 같이 하는 것이 이거였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뿐입니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